성이 뭐예요? 몇 살? 토끼띠. 생일? 3월 28일 언니예요. 또 볼 사람 있어요? 네, 우리 딸. 시집 갔어요? 아니요. 안 갔어? 32살이고. 장녀예요? 장남이에요? 장녀. 뱀띠요. 생일으로 음력으로 11월 3일. 또? 또 이제 장남. 서른이고 양띠. 생일은? 11월 13일. 네, 그렇게. 삼재가 하나 있네. 네, 딸. 아저씨 없어요? 네. 이별하셨어? 네. 아가 삼재네? 네. 자, 큰딸? 네, 큰딸. 딸님이 삼재고, 11월 생이고. 근데 얘 고집이 좀 세다. 딸이? 착해요? 착해. 착하지? 착해. 근데 지가 고집이 좀 있어. 고집 없는 사람 어딨어요? 맞아, 없을 수 있지. 그래. 얘는, 저기, 뱀도 집뱀이 돼가지고, 얘는 착하지만 은근히 고집이 좀 세다. 야, 뱀도 집뱀이거든. 날뱀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이 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호자님 같은 경우도 토끼띠지만 3월 28일 생이지만 내가 동서 사방에 다니면서 파파이 되고 내가 파파이 돼. 근데 한 번씩 가다가 옳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옳은 소리 하지 마라고? 이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쁘는 소리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 인간이 독도 크게 없으면서.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 그 꾸미고 뭐고 이런 줄이 돼갖고 잘 아시겠네. 몰라. 이런 데 대해서 잘 아시겠네. 이런 데 대해서? 그 지성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 근데 왜 항시야 가정에는 할머니가, 비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진정 쪽이에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근데 내 눈에는 부뚜막에 물떠놓고 할머니가 비는 할머니가 있어?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뚜막에? 우리 엄마가 조금 이제 그게 좀 애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친정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외가줄이지만 시댁 아이가. 친정, 친정. 그러니까 엄마가 친정인데 이제 시댁 아니요, 항씨가. 엄마한테는 친정 아이, 엄마한테는 시댁 아이가. 친정 모친이. 친정 우리 친정. 친정이지 엄마한테 뭐 내가 우리 친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친이 모친이 시가잖아, 항씨가. 아버지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줄이잖아요. 외가부리의 줄이에, 칠성의 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빌고 닦고 안 하면 안 된대. 원래 할머니 쪽에서 비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집 주랑이. 그런데다가 항상 이 집에는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 문서 잡을 일 있어요? 없어요. 응? 문서 잡을 일 없어요. 근데 뭘 할 거예요? 뭐 누가 해야? 내가? 아니,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지금 나는 직장생활 한다, 아닙니까? 직장생활? 뭐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라. 올해. 내가 장사하고 할 이런 그런 조건이 안 되고. 3, 4월 달에 혹시나 뭐가 잡을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거든라. 하나 해라고. 뭐 장사? 장사를 하든 뭐가 문서를 지든 내가 뭐 살 일이 있다. 문서 잡을. 그러니까 3, 4월 달에 뭐 집 같은 걸 사든. 집 같은 걸 사든 내가 뭘 들어오든. 하나 뭐 사람이 들어와도 문서거든. 그리고 이 애기는 이 따님은 시집 안 갔죠? 네. 근데 얘는 어디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을 한다고? 어디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이 들어와. 아직 얘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는 이동하겠네. 의동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동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이동이 살이 들어, 올해 살이 들어와 있다고. 이동 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건강만 조금, 얘도 몸이 좀 많이 찹고 몸이 좀 많이 찹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얘는 억수로 다구져. 좀 주관이 좀 떨어져. 애가 자꾸 다구져. 다구지고 지가 경우가 아니면 탁탁 자르나라. 딱 아닌 것 같으면 냉정하고 근데 마음은 여려. 그리고 얘가 돈에 돈에 포부감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헛된 돈을 안 쓰고. 예, 그거 맞아요. 야무로.
근데 엄마가 못 써도 야, 야 때문에 못 써, 야 같이 있으면. 아, 그 야 같이 있으면 어. 안 된다고? 어.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게. 왜냐면 엄마가 야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아, 그래요? 어. 용감 주간에 뚜렷해서. 예. 야무지다. 어디 내놔도. 근데 얘는 시집 갈 때 뭐 만약에 간다면 집을 하나 쥐고 갈란가, 문서 하나 쥐고 갈란가. 딱 돈을 고래 쥐고 있네. 야무지다. 사는 집이 이동을 할란지 아까 올해 이동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지금 사람 없는데 지금. 응? 사람이 없는 늦게 갈 늦게 가라. 아니 결혼 말고 어, 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일하는 데는 말고 사는 집의 인간 인연이 달라 조금 이동을 할란지 얘가 우리 이동 살이 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런데 딸은 잘 났다 잠재라도. 작년에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올해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사람도 하나 지금 들어오는 운세가 들어와 있다. 어 그리고 얘 얘는 같이 있어요. 네. 어. 얘는 직장이 직장아. 직장은. 직장 근데 집에서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일을 해요. 네. 컴퓨터로. 네 컴퓨터. 어. 얘는 직장 말고 밖에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뭐 하는데 쇼핑하여 뭐 하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어디가 다 그건 안 나오네. 몸이 안 좋아. 건강이. 네. 얘는 11월생이 되고 12생이 돼서 얘가 몸이 안 좋으면 7살 때부터인데? 근육병이다, 8살 때. 그러니까 7살. 어, 7살 때부터 병이 들어오래 했어. 응. 7, 8살. 얘는 응. 7살이야. 응. 병 들어온 거는. 응. 근데 그거는 왜 들어오냐면, 7살 때 들어오는 거는, 얘는, 저, 보살님의 자손이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8, 9, 10, 11, 12, 13 갖고. 얘는 평생을 보살님이 끼고 가야 되는 자식인데? 그 같이 있다. 응. 그리고 야는 말라놨네.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안 놔야 되는데 놨다. 보살님 놨다 이거. 아니 그 당시는 유산 이런 걸 잘 안 시키고 막 이런. 야는 원래 보살님이 낳으면 안 돼. 이 보살님은 지마이가. 야를 낳으면서 야를 낳으면서 아버지하고 이별도 되고. 그걸 몰랐다 아닙니까? 어, 야는 낳으면 안 돼. 야는 저기 보살님 집에 이 저기 먹고 아들 집에 조상이 빛이 저 천상에 저 천상 벌아이가 칠령이야. 칠상 벌아이가 천상 벌이다. 5개월 지나서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시집에서는 아들을 원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5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 유산할 생각을 못 했네. 보살님 사주에는 지금 염생이잖아. 보살님 사주에는 장애가 하나 있어. 사주에. 어차피 내, 놔야 될 아이. 그래서 보살님한테는 이게 부처님보다도 빌고 가라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살님 품에서 살아야 돼. 짐이지. 그러니까 보살님 품에 안고 가는 아이야. 근데 얘는 집에서 직장 일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 해.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뭘 한다고 하고만 어. 컴퓨터로. 근데 눈은 근육병 치고 눈은 좋다. 근육병은 근육만 없어지는 거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눈은 좋아. 눈은 시력은 안 좋지. 안경 끼고 이러는. 아니 시력은 좋아도 지 자체는 좋아. 이래 하는 거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올해 얘가 올해도 건강 좀 안 좋습니다. 원래 스무 살 못 넘긴다 했는데 지금 서른 살인데. 서른 살 더 넘겨. 열아홉 살 넘어가면 더 넘겨. 그래도 한 10년 더 가야 될걸? 진행성 근육병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거든요. 내가 같이 있으니까 진행 속도는 안 빠른데 15년을 시설에 맡겨놨거든. 내가 돈 번다고 애들 데리고 있을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 데리고 놓은 지 5년 됐거든. 그래 같이 있거든. 그때부터는 조금 낫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주고는 좀 낫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더 좋거든. 그렇지.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그리고 더 좋고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이라는 자손이 하나 있어. 내 팔자에나. 하나 있고 얘가 7살 여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이 집안에 옛날에 허리를 굽고 허리를 굽어갖고 이렇게 근육으로 간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모르죠? 아니 모르는데 이게 유전이라고 하대. 그래. 엄마 쪽에 유전이라고 하대. 있어요. 이렇게 허리 굽은 게 있어. 여기 유전이 그 우태 할아버지 쪽에 그림이 보여. 그런 할아버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올해도 건강만 조심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하면은 35, 40, 40은 가겠다. 어찌해도. 그래요. 너무 오래 가도 안 되는데. 응? 너무 오래 가도 안 되는데. 보살님 제다이 가마에 갖고 가.
할 수 없어. 이거는 죄다. 진신에 버리란 말이야. 내가 뭔 죄를 그걸 많이 짓었어? 이 집에서 죄를 많이 짓지. 이 집에서? 그래. 집에서. 이 집에. 시집? 응. 시집에 그 할아버지, 등급은 할아버지가 밖에서 딱 구대에 앉아있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벌이 벌써 천신 벌아이가. 뭐 시집 잘못 갔다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난 거 아이가. 그리고 얘는 그 비하면은 똑똑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딸은 똑똑다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 올해 하나 들어오는 운세가 하나 들어와 있대. 얘는 어디에도 딱 꾸러지가 잘 산다. 근데 엄마 어디 절에 다니죠? 절세 맞아요. 지금은 별로 안 다니죠. 절에 안 다녀?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지금 별로 안 다니죠. 절에 다니시고 용왕에 가서 용왕 알지? 바닷가를 좀 가서 방생을 좀 하세요. 하식 안 해봤죠? 방생하세요. 그거 보살님이 업을 닦는 이유야. 어? 방생하고 보살님은 사람을 만나도 큰 덕이 없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큰 덕이 없고 보살님 사주를 이래 둘러보면 야를 이래 여면 장이라는 게 안 나와.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서 일곱 살 딱 붙으면 장이가 딱 들어와. 아시겠어요? 근데 올해는 보살님은 밤낮으로 내가 지금 다니도 조금 바쁘게 다녀야 되고 응? 인간도 크게 덕도 없니라.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 이사할 일은 없죠? 그리고 보살님은 뭔지 이래 바쁘는 맨날 바쁘다. 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운동 가고 일하는 그게 맨날 바쁘다고. 바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크게 근데 어디서 돈이 들어올 일 있나? 돈을 내가 재테크를 잘못 해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게 많이 있거든요. 못 받았어. 근데 돈이 조금 들어오겠는데. 뭐 큰 돈이 작은 돈이. 그래 큰 돈은 안 해도 돈이 좀 들어오겠다. 한 5월, 6월 달 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내가 볼 때는 돈이 조금 뚝티가 보이는 걸 좀 큰 거지. 그래요. 순도순도함이 쓱쓱 해서 뭐 죽으면 내 전 재산이 그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올해 조금 들어온 새가 있대. 그래요. 올해 뭐 한 5, 6월 달 있어봐도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꽤 들어오겠다. 엄령 오르고 갈 때 돈 들어온 새가 올해 좀 들어와 있다. 그거 재수 좀 잘 받고 내 시킨 대로 바다에 가서 민물에 가면 장어 저 미꾸라지 바다에 가면 장어 세 마리만 딱 해갖고 달달 방생하소. 그 어디 저리 가면 합니까? 아니 바닷가 가서 본인 가서 해라. 그냥 사는 걸 사가지고 그래 세 마리 많으신 가면 잔다. 뭐 세 마리? 장어 세 마리 민물에 가면 미꾸라지고. 아, 그러면 바닷가에 가면 장어고 민물에 가면 미꾸라지고 세 마리 사가지고 그래. 그냥 그 방생하면 되네. 그래 해. 날짜 그런 거 상관없이 없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래야 뭐 해결공판이 떨어지겠다. 그래요. 그래가 야 업도 좀 닦고 보살 업도 좀 닦아. 아무 바닷가나 가. 야 업 닦아라. 알겠어? 그리고 야도 좀 낫고 올해 야 삼재다이. 삼재니까 사고 조금 조심하고. 야는 저기 돈의 포부가 지나가 돼갖고 오로지 돈이다. 야는. 전에 말로는 뭐 내보도 집도 사준다고 말은 이래 하던데. 야는 그래 집 사준다 안 하나? 내한테. 그래. 근데 지도 그래도 나이는 그래도 이사가 돼 있는데 지가 그 회사에 그 뭐고 주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M&A 같은 거 되고 주식 상장되고 이러면은 지도 이제 지한테 몫이 돌아오는데 혹시 너무 경제가 안 좋고 그렇지. 주식 상장 이런 것도 하면 막 손해보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 그렇게 집 사준다 안 하나 시집 가기 전에. 말은 그래 하던데 집 사줄게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도 조금 더 있을 거니까 바다에 가서 용왕을 미겨. 달달이 내 시킨 대로 아무 하세요. 아무 때나 사가지고 장어 세 마리 사가고 그냥 물을 다 띵가 뿌리고 소주 한 병 가서 부어주고 그래 하고 그래 할 때마다 야 성함 되고 내 업보가 내가 어머 용왕님한테 살려만 주세요 해. 일단 제 시킨 대로 해봐. 네. 그럼 돈 들어온다. 뭐 돈이 좀 들어오겠다 자꾸. 그래 하면 얘도 좀 나았다 하는 게 좀 풀려. 나았다. 이 집에는 천신벌 아이가. 천신벌은 천벌을 풀어내야 아는데
지금 내가 보살님이 세고 싶게 하는 거는 그게 빠르다. 그건 좀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래. 돈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하라고. 예, 예. 아무 때나, 예, 예. 내가 날 잡아 내 마음 내킬 때마다 가서 하라고. 예, 예. 그래요. 돈 들어온다. 예. 돈도 들어오지만 집안이 조금 낫다. 보살님도 좀 낫고. 아픈 것도 좀 낫다. 그래, 허리 조심하고. 허리가 이렇게 한 번씩 아프다. 그리고 또 어디 올해는 되도록이면은 야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초상이 난 데는 가지 말고. 알았죠? 인간 덕도 없는데 뭐 어쨌든 여기저기 찾아보면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아도 어쨌든 시설이 몇 개 딱 해도 지금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근육봉이라도 많이 좋아졌다. 얼굴이 많이 밝다. 네, 내가 데려오고 났어. 이제 아가 많이 밝고 밝아지고 엄마가 오면 얘가 억수로 용기가 생겨. 아가 그래 해도 그리고 인물도 인물은 좋구만은 이 천신벌아이가 세상에 버리고 그리고 돈도 좀 들어온 게 사람도 뭐 짜들이 밑도 안 하면서 뭐 사람 짜들이 차라리 밑도 안 하면서 인간 덕도 크게 없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볼 말은 친정에 그 내는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재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 뭐 내 앞으로 뭐 조금 준다 하더라고. 예. 뭐 천만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아까 이 돈 얘기는 그것도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하고 내가 또 내 전 재산을 다 이래 재테크를 했는데 못 받은 돈이 매득이 돼. 그러니까 매득이 되는데 왜 그걸 하냐고. 보살님 잘못이잖아. 절대 그건 하는 거 아니야.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받아먹고 했는데 그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대출 이런 거 다 묶이고 이렇게 그래.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띠물라고 띠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제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 그래서 묶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어쨌든 보살님이 지금 3월달 5, 6월달에 들어올 운세가 있다고 이게 그 돈을 좀 받으라고. 그리고 보살님 이때까지 이런 데를 절을 다녔는데 이런 데를 다녔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보살님이 공들인 거는 없단 말이야. 어? 옛날에 장사할 때는 내가 이런 데 엄청 많이 다니고 했지. 아니 공들인 게 없다고. 옛날이고 다 필요 없고 공들인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공들인 게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공을 들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내가 네가 불안자를 캐라 하는 거 왜 촉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는 바닷가에서 보살님 바다거든. 바닷가나 민물에 가서 방생을 좀 해라. 하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잖아. 하고 나면 보살님 뭔가가 좋아. 그리고 꿈에 소문도 잘 맞거든. 꿈에 한 번씩 꾸도. 그러니까 그래야 일단은 이 딸을 위해서라도 하라 이 말이다. 그래 돈이 좀 들어와. 올해는 운때가 돈이 좀 들어오는 운때야. 경기가 너무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3월달 5월 6월 4월 4, 5, 6 6월달까지는 운세가 좀 있다. 그러니까는 보살님이 계속 한 번씩 가서 방생을 하고 오면 하고 오면 하고 오면 좋은 일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올해는 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그걸 한번 해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든 돈도 잘 만지던 사람이 어느 날 묶여버리면 힘들어. 그렇지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내 몸도 가. 근데 내가 잘 데리고 온 거는 이 아들로 잘 데리고 왔어. 잘 데리고 왔어요. 보살님한테는. 이게 힘이 들란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보살님한테는 힘이야.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이 야를 보면서 닦고 가는 거야. 내 생활이 묶이니까 내가 엄청 이제 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닦고 가는 거라고. 보살님이 부처님 전에가 닦고 가는 것보다 자손한테 이런 자손한테 닦아라는 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닦고 가라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오늘은 보살님 내가 봤을 때는 야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서 하시라고. 일단 제 시킨 대로 해봐. 해보고 나면 나중에 보살님 내한테 참 구분살 가니까 좋더라 하는 거 그걸 마음 들어와야 돼. 해보세요. 보살님한테는 이게 이 집에 업이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어차피 재산에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아무래도 올해는 돈이 좀 들어오는 세다. 그러니까 그 돈 그거는 뭐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다 못 받는다. 다 못 받아요. 그래. 절반이라도 받으면 그러니까 다 못 받고 3분의 1만 받는 것도 잘 받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 못 받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시기가 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혹시나 모르잖아. 뭐 보살님 정성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뭐가 또 좋아질란 건 알 수가 없잖아. 그지? 내 노력이 반이다.
그러니까 내 공 들인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야. 뭐 보자면 10년 전에 뭐 5년 전에 내 공을 들였는데 아무 헛방이야.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뭐 돌아온 건 마음 필요 있어. 지금부터 보살님이 58, 51, 58, 9, 60, 61, 64 여기까지는 어쨌든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속 버려야지 내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내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얘도 지금 좀 대구를 열어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보살님 내가 돈 들여갖고 이래하셔 저래하셔 박아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키잖아. 보살님한테 최고 맞는 게 내 정성을 좀 희라. 거기다가 그래 놓고 나면 뭐가 좋아도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 그게 업보거든. 업보고 전생이 업보다. 전생이 업보는 내가 살아생전에 보살님이 그거야 되고 내가 보살님이 안 풀고 가면 이 딸이 힘들어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힘들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해주란 말이야. 그걸 못해? 하라는데 그렇지. 그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보고 내하고 다음에 보살님 시간이 나면 한번 보든지 그래 하세요.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좀 더 있다 한 10년 간다. 10년 가고 요 딸은 지가 뭐 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래 하겠어요? 얘는 좋은 사람보다도 얘는 첫째로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지는 남자 볼 때 돈 같은 거 별로 안 보고 이래야 돼. 아이 돈 봐. 나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 작년 올해 또 바뀌었어. 근데 지금 얘는 사람도 반듯해야 되고, 어? 첫째로 사람도 좋아야 되지, 반듯해야 되고, 다 보는데, 돈도 좀 있어야 돼. 그 돈도 좀 정,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는 지한테 잘 맞춰주고, 뭐, 지가 좀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지금 서울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돈 있어, 그렇지. 그런데 엄마 집 사주고 가겠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제가 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으로 뭐 이렇게 파견시키려 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얘는 이제 이동출 안 하더라, 내가. 만약에 가면 뭐. 얘는 이동출을 해도 괜찮아, 올해나. 아, 올해는? 예. 그냥 이동이 들어와 있다,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 외국으로 이런 데 가서 직장을 옮겨도 이 회사는 그건 놔두고, 그 그렇죠. 뭐 다른 지점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는 이동이잖아. 괜찮아. 그리고 얘는 지가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몸만 조금만 건강만 몸만 좀 안 찾고 건강만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건강이 늘 뭐라 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뭐 배가 좀 이렇게 살짝 고프다든지 아니면 감기기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제 건강만 좀 좋아지고 몸이 좀 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이제 건강만 좋아지면 얘는 얼마든지 대우받고 가는 애야. 그러니까 딸은 잘 키웠어.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엄마가 올해는 돈 좀 들어올 새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봤을 때 올해 운세는 작년보다 낫다.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